원래 뚱뚱한 동생들 좀 싫어한다고. 누가? 어? 캐릭터 겹친다고 뚱뚱한 동생들. 아, 캐릭터 겹쳐서? 싫어한다고. 아, 재동이 섭섭해.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 진짜로. 야, 세윤이하고 민상이 눈물 봐라. 우리가 얼마나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데. 너희들 당장 말해봐라. 민상 너무 참아 안 돼. 난 좀 무서운 것 같아. 나도 좀 무서운 것 같아. 당장. 민상이 우리 딱 가족 아이가 우리 동지고. 누가 먼저 얘기할래? 호동이가 오늘 좀 우리한테 친한 척 하려고 그런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세윤아 왜? 세윤이 형은? 입술 좀 바싹바싹 마르는 게. 예능 울렁증이야, 뭐야? 나는 처음에 솔직히 나는 내가 다시 예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계기가 좀 있었어. 근데 여기 나오는 방송들 봤더니 전화 오는 친구들이 호동이 피해자가 많더라고. 형도 스타킹! 너도 스타킹이야? 스타킹 원호원이야? 스타킹에 나온 적이 없어, 세윤이. 스타킹 나는 강심장 피해자야. 강심장. 야, 이거 새로운 또 피해자인데? 강심장은? 야, 강심장 원호원이구나. 강심장. 나도 근데, 있었는데, 그때. 나도 있었나? 솔직히 전화 올까 말까 걱정됐었는데. 아니야. 세윤아, 쫄지 마. 별거 없다니까. 세윤아, 형도 그때 뭐 강심장 같이 했으니까 얘기해봐. 너 무슨 상처를 받았는데? 아니고, 강심장 1회 때인가 2회 때 내가 한번 나갔어. 아, 진짜 주작일 때? 나갔지. 강심장에서 그때 아는 작가 누나가 있었어. 같이 우차사를 했던. 토크가 너무 재밌다고. 야, 넌 이제 기대주다. 야, 우리 제작진끼리 회의 봤더니 이런 토크는 없다. 넌 난리 날 것이다 한 거야. 그래서 출연자가 20명 정도가 나와. 그래, 이제 20명. 그때 엄청나게 그런 예능이 유행했어, 약간. 아무리 봐도 인지도가 내가 꼴등이야. 기회만 와봐라. 딱 기다렸지. 약간 쭈그리처럼 이렇게 앉아있었지. 강심장 스타일이 막 세게 진행하잖아. 뭐가 힘주야? 누굽니까? 그래. 진동아, 그때 생각이 입술이 막 바삭바삭 말라. 먼저 이제. 21! 와! 후배는 신났어. 와! 저 자체 나만 주셨는데요. 뭐, 씨, 막, 댄서! 막 난리가 나. 어느덧 녹화가 10시간이 가까이 되나. 어떻게? 지쳐가, 이게. 호동이가 싹 보더니, 방송 분량이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지. 막 지금 엄청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부터 친 분 누굽니까? 손 딱 들었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지금 애매하게 들어가가지고 편집되고 방송에 그냥 귀신 되는 것보다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서 지금 조건 맛깔나는 토크를 한번 풀어보신 게 어떠겠어요? 어때요? 주비 트레인! 다 한 거야. 근데 주비 트레인 형이 갑자기 여기 있다가 호동 씨가 맞죠? 저는 재미가 없는 토크예요. 다음 주에 나와서 내린 거야. 난 내렸어. 나도 문세윤 씨! 문세윤 씨! 한 거야. 내가 저도 했는데 앞에 나랑 친한 작가 누나가 스케치북으로 딱 들었어. 세윤아, 넌 내리지 마. 네 토크는 마지막에 무조건 들을 거야. 딱 들었어, 앞에서 이렇게. 그지. 호동이 물어봤어, 호동이가. 문세윤 씨! 내가 호동이 보고 호동이 이쪽이야, 호동이 이쪽이야. 저는 잠깐 여기서 하래. 빨리요, 빨리요, 세윤아 해야 돼. 아니 문세윤 씨. 하지 말래. 하래. 하다가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강호동이 갑자기 야. 아이 어떡해. 싫어. 세윤 씨가 뭔가 좀 잘못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토크에서 세윤 씨가 이런 누구나 그런 토크가 안돼요. 세윤 씨, 진짜 하시겠다 이건지요? 기대하셨습니다. 와, 하긴 와. 그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아니 형, 이게 너무 웃기다. 이게. 야, 기대하셨습니다. 이거 잊지도 못해. 기대하셨습니다. 얼마나 잘하는 거야. 얼마나 잘하는 거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왜 전에 나오신 분 좀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 어떻게? 다른 출연자 또는 한두 번 눈물 흘리고. 감동적인 얘기 쫙 간 거야. 호동이가 갑자기 그랬군요.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감동적인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굳이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작가가 하고 있다. 공항 나도. 공항에 왔어. 작가 나 갑자기 저 쿠키 좀 던지더라고.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저는 그런 토크가 아닙니다. 어디가? 좋은 생각 하십니다.
40대 누구? 팍팍팍 40대! 실제! 집에 이러고 갔어, 이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수 채우게 됐네. 와, 형. 아, 근데 내가 진짜 천상 코미디언이다. 야,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봐봐. 없는 얘기를, 빼대도 없는 얘기를. 아, 없앴던 얘기를. 자기가 빼를 만들고 살을 붙이네. 어, 지금 표정이 똑같아. 대단하다! 지금까지 본 모든 호동형 혼내낸 사람 중에 원탑. 제일 좋겠어. 아니, 아니, 그리고 막... 체형이 똑같아. 아니, 그리고 막 똑같이. 진짜 호동형 같아, 체형이. 와. 우리 뚱보들은 데뷔할 때부터 호동형 혼내를 많이 냈지, 기본적으로. 와. 거의 뭐 목대스크도 많이 오겠어, 이거 하다가. 굉장히 급했다,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아, 다 되니까. 다들 지금 뭐라도 옆에서 세윤이가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인사이가 지금 급했어. 아니, 뭐라, 원래 안 하려면 되게 춤춰야 돼. 아니, 이거 셋이 한번 같이 해봐요. 네. 셋이 한번 같이 해봐. 오케이, 재나.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잘한다. 없는 얘기를 잘 지어. 대단하다. 그래. 됐으면 큰 사람 되라. 근데 일하고 나하고 추억이 많아요. 아, 맞지. 우리 불거리 끝나면서. 스타킹 피해자 아니야? 용진이는 알지. 우리끼리 끝나고 회식도 하고 같이 밥 먹고 왜. 앉아가지고 나 2시간 동안 고기 구웠잖아, 둘이. 어, 진짜. 아니,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2시간 고기를 구웠다. 2시간을 먹어. 독대를. 다른 사람도 안 와. 불편한가 봐. 너무 오래 구운 거 아니야? 아, 근데 호동이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 내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무슨 산 얘기를 했어. 산? 산. 예능이란 몇 분 능선이 있다, 용진아. 내가 거기서 몇 분을 넘었을 것 같나. 저 9분 능선 정도 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난 아직도 초입이 있다. 욕심, 욕심이야, 뭐. 야! 아직도 초입이라고 그러는 건 진짜 욕심이다. 진짜 상욕심. 아니, 초입은 저희는 어디예요? 그럼 초입이면, 그거는 욕심이. 그럼 호동이 형님은, 저기 재성이는 몇 분쯤 넘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라이벌이지. 동료자. 아, 진짜? 호동이는 아직도 초심에, 처음의 마음으로 아직 나의 전성이 오지 않았다. 그럼 출연료 재성이랑 똑같이 받을 수 있어? 네, 알아서 받아라. 자기 거가 좋아. 그때는 이제 맞아. 잠정 은퇴 그 이후에 아 그땐 좀 사람이 잠정 은퇴 전에는 회식이 없었어. 신혼을 호동이랑 인연이 있어? 아 있지. 나도 어. 그때 스타킹 같이 반 고정으로 나갔었거든. 녹화 끝나고 이제 인사드리잖아.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강호동 선배님 대기실에 딱 똑똑똑 불이 꺼져 있어. 그리고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있어. 고뇌하고 있어. 대부, 머리 이렇게 하고 뽑기.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저 후배 개그맨 이진호라고 합니다. 어 그래 쳐다보지도 않아. 오늘 많이 배웠대 이랬는데 나 그날 멘트 하나도 안 했거든. 진짜 리얼. 와. 호동아 이게 그때 알죠? 우리 사이에 유행어였어. 그래서 나는 이게 유행어였어. 그 어린 날에 난 내가 오늘 잘하는 줄 알았어. 그날 진호가 그 빠져주는 그런 타이밍을 굉장히 배우는 거야 내가. 아, 빠져. 진호한테 잠깐만. 진호 내 거 마이크도 꺼져 있었어. 12시간 찍는데 걔 말을 안 하니까 빼버려. 많이 배웠대. 항상 아, 많이 배웠대. 맞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한수 배웠대. 나 니들 때문에 성장한대. 무슨 소리야, 우리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뭐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막 그랬지, 그때. 야. 그래, 나 호동이한테 좀 서운했던 거라 했는데 얘기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탄연에서 스타킹 한부터 찍었을 때야. 그때 당시에 계셨던 서 국장님. 예. 나를 이렇게 손을 잡고 용진아. 호동 씨한테 좀 가자 이렇게 된 거야. 호동 씨 저기 용진이 잘하잖아 그러니까. 에 잘하죠. 혹시 아 스타킹 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웃어. 꼴랄랄랄랄랄랄라. 에이 나한테 얘기하지 마소. 에이 진짜. 에이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 옆에서 진짜 30분 동안 진짜로 30분 동안 내가 용진이 보라고 했어. 내가 30분
천동아! 이! 이! 내가 뭐라고 한 사람들아! 야, 이렇게 할 텐데! 내가 30분 동안 진짜 민망해가지고 내가! 그런데 내가 진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계속 얘기해봐. 호인이야, 호인. 그러는데. 빨라라라라라! 에이, 얘기하지 마셔! 얘기하지 마셔! 감독한 사람들아, 와, 진이 너무 있어. 사람들 해야 된다. 많이 배웠대, 많이 배웠대. 많이 배웠대. 많이 배웠대. 다시 앉아있어. 아니,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그쪽은 제작진이 선택을 해야지. 왜 나한테 주냐. 그 얘기를 해. 아니, 하지 말고 앉아있어. 용진이 얘기를 마무리 해야 돼. 아니, 아니. 그래서 내가 그 감독님이 이제 왔는데 마이크 어땠어요? 아이고. 아이고. 오늘 많이 배웠어요. 오늘 백선배가 마이크도 놓치고. 아이고, 프로페셔널 아이고, 사람이 마이크 놓쳤어요. 야, 기능이라는 사람의 초입이니까. 이해합시다. 이해합시다. 마이크를 잘 놓쳐요. 그래서 진호가 맨날 동엽이 형 최고라고 하는 게 동엽이 형은 이제 나랑 뭐 회식을 하잖아. 그럼 진호가 그냥 와도 동엽이 형은 진짜 진호 했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내가 신동엽 선배 진짜 좋아하는 게 우리가 이제 동엽이 형은 선배님이라고 우리가 SBS 개그맨 시절 때 등촌동에 매점이 있었어 1층에 매점 그치 가서 신동엽 선배 만나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그랬구나 그래 후배들이구나 먹고 싶으면 골라 그냥 매점 통째로 니네 가져가 진짜 내 이름 달고 먹어 내 이름 달고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강호동 선배님도 가끔 만나 매점에서. 큰일 났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끝. 진짜. 그래. 강호동 선배한테 선배님 저 여기 샌드위치 두 개만 사면 안 됩니까? 빨리. 이 정도면 거의 문세훈 형 나왔을 때처럼 두드려 맞는 수준인데? 문세훈 때는 그때는 그 토크는 증이라도 있었어. 이 정도 없어. 그냥 용진이 개인기에 대해 이용을 하는 거야. 지금 뭐가 여기다. 서로 개인기에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 뭔데? 내가 어떤 소리를 냈다고? 하지 마라. 불편하지.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그걸 못하고 있어. 한마디 더 했다. 내가 그래서 내 돈 내고 사 먹어야 돼서 이모 얼마예요? 8,700원이에요. 그래서 그럼 1,300원 거실러 주면 돼요. 그럴 때 많이 배웠대 여기. 지금 공부한 대로 간다. 많이 배워간다. 광복이 너무 많은데. 호동아 성총사 피해자가 발견됐어. 성총사 피해자가 이거 또 뭐야? 성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혹시? 진짜 성총사 프로그램에 피해자가 발견됐어. 누구야? 문세윤이야. 채윤이 이제 그 촬영이 좀 고된가 봐. 인간적이야. 너무 피곤했대. 예. 근데 그날 호동이랑 방을 같이 쓰게 됐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얘기를 이제 하더래. 오늘 촬영 어땠노? 아, 선배님 오늘 촬영 좀 힘들었습니다. 야이! 선배가 먹고 형이라고 하래, 형! 형님이라고 하래! 그러니까, 아, 예, 저, 그건 좋은데? 형님, 그러니까 형님 했대. 가고 싶었대 너무. 내 집이다 생각하고 오늘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오늘 힘든 거 형님이 아는데 편안하게 자래 알겠지? 아 돌을. 아! 이게 뭐야 이. 원래 세윤이가 자꾸 선배님이라 그러더라고. 맞아. 선배님 하면은 거리가 있어 보이니까 그냥 행이라 행님이라고 님자도 붙이지 마라. 형이라 불러라 형. 근데 그거는 내가 맞아 그거는.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지 호동이 형. 호동이 되게 유해졌네. 어때 옛날에는 진짜? 옛날 호동이는 정말 진짜 호랑이였지. 근데 예체능 할 때만 해도 또 다르지. 어때 옛날 호동은? 예체능 할 때 기억나? 예체능 내가 이거 퀴즈 내려고 했던 건데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 내가 정말 방송하면서 아
진짜 내가 아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한 적이 있었어. 어, 갔다가 죽는구나. 뭘로? 그건 하지 말자. 네가 잘못했잖아. 아, 뭔데? 뭔데? 근데 그래. 쟤도 몰라 지금. 모른대. 쟤도 몰라. 어렸어 그랬. 방송에는 아마 안 나갔을 거야 이거. 쟤한테. 근데 뭐냐면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턱걸이 턱걸이 나는데 호동이가 장난친다고. 나 이렇게 겨드랑이를 막 간지럽나? 그 나도 모르게 간지럼 차잖아. 이 X끼 하면서 지금 네가 호동이 아니야? 반사신경으로 뺨을 엄청 세게 때린 거야. 아니 이해는 해. 이해. 나도 간지를 못 참아서 여기 막 아이씨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양호동이 딱 이랬는데 그래. 모르게.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호동이가 그럴 수 있지. 살다 살다 처음 맞아봤나 봐. 그치? 제가 누구한테 맞을 애가 아니잖아. 그럼 그럼. 지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하고. 걔가 맨날 우리한테 방송에서 정색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정색했어? 그러니까 정색과 그 당황의 그 애매한 거 있잖아. 아 내가 잘하면 죽겠구나. 한편으로는 잘하면 또 살겠구나. 그런 경계 있잖아. 너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이거 타이밍 잡아서 때린 모르고 실수로 때린 게 아니지. 되게 저 X 때리긴 때려야지. 때리니까 알잖아 수근아. 수근이 종민이 난 뭐, 아니야. 어? 맞은 적 없어. 수근아 너 행복해? 나 행복해. 이렇게 없는 얘기를 완전히 있는 것처럼 진짜로 만들어버리잖아. 이런 엄청난 힘, 에너지를. 근데 솔직히 나랑 경훈이는 호동이한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도 중요한 거, 난 오히려 또 호동이한테 난 한 번도 안 받았어. 그건 진짜 관심이 없는 거야. 진짜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봐. 안 때리더라고 나는. 그럼. 야, 그래. 야 진짜 같다. 내가 그래. 이거 대단한 에너지다. 호동이는 또 만들어봐. 또 만들. 어, 나또 보자. 아니 예체능 할 때 상대방이 축구 선수가 나와서 막 볼 트래핑을 하고. 막 엄청나게 막 한 거야. 묘기를 막 보이고. 근데 기선제압이 밀리면 안 되니까 호동이 옆에 또 내가 있잖아. 일단 툭 쳐. 그럼 나도 이렇게 툭 치면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나가 있다 이렇게. 그럼 그걸 해야 돼. 이게 생사가 걸려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없는 능력이 막 생겨. 어떻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개인기를 했던 적이 있어. 내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날 처음 한 거야? 그걸 호동이가 하게 해준다니까. 내가 절벽에서 있는 정도를 발로 차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 봐야 내 몸에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아. 아니 그건 아니야. 그게 인간이야? 어? 날개 있는 게? 그럼 형 나도 좀 밀어줘 봐봐. 팍팍 이렇게. 오해받아 걔네. 왜냐면 떨어져서 죽기 때문에. 오해받아. 예전에 같이 방송하다 보면 내 방구 많이 끼었거든. 몇 번은 막 니에씨 아쇼 그래. 나 진짜 짜증날 때는 먹어 이래.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먹어 이럴 때 있어. 그래요. 티안 나게 그 냄새 없애려고. 너도 너무 놀래가지고. 나 엄마 얘기는 진짜처럼. 저 진짜. 야 갑자기 생각난다. 너무 재능이다. 재능이다. 호동이 진짜 옛날에 무서웠지. 무서웠지. 잠깐만 코니 형은 호동 형이랑 뭐 방송에서 만난 적은 별로 없는데 완전 옛날에 야심만만의 하하랑 같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 아 진짜 그때 옛날인가. 이제 처음으로 강호동한테 인사를 한 거야. 내가 그때 이제 라디오를 많이 해가지고 라디오계에 뭐 유재석이랑 이런 별명이 좀 있긴 있었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재석이 형 단어 예민한데. TV를 내가 뭐 예능 활발하게 했던 적도 없고 경험도 없어. 근데 이제 형님 우리 저기 뭐 데프콘 형인데 라디오계 유재석이 라디오 많이 하는데 형님 오늘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형님이 나한테 딱 보더니 라디오로 돌아가. 초면에 와 라디오로 돌아가. 이런 얘기 딱 하더라고. 와. 근데 나는 이제 이게 그때 만약에 내가 예능을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것도 예능으로 봤는데 그치? 형이 나한테 이제 예능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 진짜야 진짜 라디오로 돌아갔잖아. 진짜 집에 가라고 한 거야. 근데 난 진짜 라디오로 돌아갔고. 아니, 우리도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뭔데? 그 프로듀스 101 말고 강호동 피해자 101에서 101명을 모아야 되거든. 왜냐면 너네 정도면 봉선이 누나나 영리나 신영이 정도면 여기 너클 틀어보고 너도 강피자 101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얘기해봐. 그래. 너 있다며. 있어? 영민은 완전히 놓친데? 수혜자지. 우리 스타키 가족이었어 영민은. 아 내가 정말 그때 얘기를 하면 자 이제 개그맨 실력 한번 보자 이제 얼마나 되는지.
아 이거 미리 무섭다. 얼마나 살을 붙이고 지어내가지고 내 코까지 가는 잡아. 내가 사실 반접 들어보자 그래. 아는 형님에서 섭외가 왔었거든. 어. 근데 호동이 때문에 내가 그거를 거절했어. 왜? 수련을 내 때문에 거절했다고. 내 녀석 때문에 말이야. 내 놈 때문에. 와 진짜. 왜 얘기해봐 얘기해봐. 진짜 이 사람 붙이지 막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그래. 나도 가만 안 있는다. 나도 공격한다. 아니 근데 진짜. 그래. 그 전에 아이유 씨가 나와가지고 그랬잖아. 자기는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말 한마디도 안 시킨 눈으로만 대화했다고. 맞아. 차라리 그거는 좀 나은 거야. 아니 그거보다 에이. 그거보다 심한 게 어딨어. 너는 뭐 어떻게 했는데? 11시간 내내 말을 시킨 경우도 있어. 11시간 말을 시켰다. 말하다 죽어라 이런 거지. 누가 또 일반인 분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먹어봐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다들 그때 좀 현찰았던 거야. 리액션이 맛이 리액션이 리액션이 좀 현찰았던 거야. 갑자기 다급해지 아니 어미 씨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순간 나도 그때 성대 결절이었는데 기가 막힌다. 나도 모르게 성대 결절인데 나도 살아야겠다고. 나도 모르게 기운에 눌려서 기가 막힙니다! 했어. 어머. 만족했던 거야. 만족이지. 만족했어. 꽂힌 거지. 그럼 이뻐해주는데. 그러면 계속 시킬 텐데. 꽂혀가지고. 11시간 내내 안영미 씨 기가 막힙니다! 안영미 씨 기가 막힙니다! 11시간 내내 기계. 근데 영미야 그 정도면 호도이가 진짜 많이 친 거야. 왜 공성전화는 왜? 아니 야, 근데 이건 진짜... 피해자를 할 수가 없어. 영미가 좋아서 했는데 그렇게 왜 한 건지 몰랐네. 이거는 피해자가 아니다. 넌 안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가서 말을 안 해. 안 나왔어. 기가 막힌다.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내가 그때 내가 진짜 선배로서 내가 면목이 없다. 그때 내가 그렇게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피디님 누구야? 내 쟁인한테 졌어. 그 쟁이 CP가 떨어졌어 오늘. 그분이 그렇게 그냥 나를 치더라고. 진짜. 근데 사실 나는 우리 호동이가 있잖아. 아는 형님에서는 되게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 왜냐면 사실 호동이가 내 생각인데 여자 후배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워해. 어려워해. 맞아. 그치 호동아. Exactly. 그래서 사실 나는 술을 한 잔 먹었는데도 약간 좀 긴장하면서 먹더라고. 호동이가 예전에 회식 때. 그래서 진짜? 아 굉장히 여자 후배들을 좀 다가서기 어려워하는구나. 아니야 느꼈거든. 그거 아니야. 왜냐면 스타킹 할 때 누가 이렇게 뒤로 재주 넘는 게 있었어. 내가 그때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거든. 야 이런 거 김신영도 할 수 있잖아. 신영이한테서 나왔어. 열정이야 열정. 자 강호동 씨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